안녕하세요. 명가부동산TV 유소장입니다. 우리 일상에서는 수없이 많은 계약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는 계약에 관한 여러 용어들에 대한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매매에 신중함을 기할 수가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약의 의미와 청약과 승낙, 계약금과 중도금의 숨겨진 의미에 관해서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약의 의미와 청약과 승낙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가 서로 합치할 때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아직은 용어가 어렵죠? 그럼 쉽게 풀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거 나한테 파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팔게요 라고 하는 것이겠죠. 여기서 잠깐, 청약은 승낙 전 언제든 철회가 가능합니다. 이거 나한테 파세요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상대방이 아직 승낙을 안 했다면 언제든 말 바꾸기를 할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보험계약의 경우 바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청약을 하고 일정 기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주죠. 보험사가 승낙을 하는 기간을 어느 정도 미뤄두고 있다가 마음 바뀌면 언제든 취소하라고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이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아파트 청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청약 시 모두 다 계약이 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분양을 하는 측에서 선별을 해서 승낙을 해야 분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일상에서는 수없이 많은 청약과 승낙 그리고 계약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으로 거래가 되는 부동산의 경우 내가 계약을 한 것인지 아니면 청약만 한 것인지에 따라서 이후 벌어질 결과는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음을 먼저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는 계약금, 중도금에 관한 숨겨진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이 거액이 오가는 부동산 거래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 당시 부동산 사무소에서 줄줄 읽어주는 계약금, 중도금에 담겨진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도장 찍으라고 하면 쉽게 도장을 찍게 됩니다. 그러나 계약 진행 시에 계약금만 지급하고 중도금 없이 잔금을 지급할 경우와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할 경우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565조에는 계약금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를 읽어보겠습니다.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법조문을 토대로 계약금에 관해서 이야기해보자면 계약금이란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금은 돈뿐만 아니라 물건도 될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서로 어떠한 계약을 하고 그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의미로 돈을 걸어놓거나 혹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맡겨두는 것도 계약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계약금은 원칙상 돌려주는 것입니다. 재미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 약속 지킨다는 것에 내 손모가지를 건다. 이런 것도 계약금의 의미로 확대해 볼 수도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서로 약속을 지키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약속을 지켰는데도 손모가지 걸어둔 거를 그냥 확 해버리면 안 되겠죠? 서로 약속을 잘 이행하고 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는 돌려줘야 하는 것이 바로 계약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약금은 원칙상 돌려주는 것이라 했는데 부동산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은 왜 돌려주지 않는 것일까요? 만약 계약금으로 돈 이외의 다른 물건을 맡겨두었다면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겠지만
돈의 경우에는 서로 주고받기가 불편하니 편의상 계약금을 안 돌려받고 전체 매매대금에 포함을 시켜서 계약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대금이 1억 원일 경우 계약금으로 1천만 원을 줬다면 편의상 잔금을 9천만 원만 지급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중도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565조 법조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중도금의 지급이란 민법에서 말하는 이행의 착수를 의미합니다. 보통 부동산 계약서에는 이런 문구가 들어갑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 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결국 계약금만 입금된 상태에서는 매수인 측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의 경우 계약금의 두 배를 물어주면 매수인, 매도인 어느 쪽이든 계약의 일방적인 해제가 가능하지만 중도금이 지급된 이후부터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 진행 당시 중도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의미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중도금 지급 약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계약의 의미와 청약과 승낙, 계약금, 중도금의 숨겨진 의미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명가부동산TV 유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